문 통을 갖고 와. 자꾸 좀 가까워. 뭐냐 그날 그게. 아 잡았다니까. 그게 뭘 잡았어? 뭐 잡혔던가? 아이 개도 잡히고. 개는 문은 안 잡고 꽃게 같은 거 많이 잡았어. 아 근데 잡아본 사람이 왜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통을 안 들고 빈손으로. 아니 잡았다니까. 너 다 줘버렸고. 통 가까봐. 오메 근데 빈 밖에서만 들고 와. 아니 또 좁을 이야기야. 과연 옆집 형님은 손이 많이 가는 초보 어부를 받아줄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쏨배니. 성가시고 고기도 잘 안 잡힌다며 일절 다른 어부와 같이 다니지 않는 형님 성미를 잘 알기에 여느 날보다 푸짐하게 밥상을 내놓는 형수. 넌지시 옆집 부부의 딱한 사정을 늘어놓는데? 금이도 걱정을 해대. 섬에 살아도 살아 들어와갖고 고기 같은 걸 낚아갖고. 배려야 돈을 벌어. 네. 통발 믿게 해갖고 뭔 돈이 된다고. 어장을 해야 돈을 벌어. 뭔 어장? 그래야 먹고 살아. 당신에게는 너무나 그렇구나. 배려 해야지. 얘같아 죽을라 그래도 막 당신 고기 낚아갖고 온걸 보면 막 샘을 내갖고. 못 낚어. 나 보는 못 받아. 그니까? 아. 야 그래도 당신 열마리 낚으면 한 마리 낚으지. 귀여워한 뒤 이제껏 소득 한 푼 없는 동생 부부를 부탁하는 형수의 말에 베테랑 형님도 생각이 많아진다. 고민스러운 밤이 지나고 큰맘 먹고 부부를 불러낸 베테랑 형님. 초보 부부에게 주꾸미 낚시를 가르쳐주겠다는 것. 주꾸미 낚시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꾸미는 작가만 파는 돈이 아니네. 많이 몽땅 팔아봐 목돈이 잡지. 조그만 한 3, 4kg씩 잡은 돈이 아니야. 한 30kg, 한 25kg 그래야 조금 돈이 좀 두부거지. 조금하면 목돈이 아니 띠익하면 돈이 될게. 못들라네. 못하고 살려놨다 많이 하고 불라네. 주꾸미 잡아 돈 벌 생각에 한껏 들떠있는 부부. 다들 쉴 새 없이 낚는 걸 보니 그리 어렵진 않은 것 같고 주꾸미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도 자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 더욱 기대되는데 마침내 때가 왔다. 미끼도 필요 없이 그냥 줄만 던지면 끝이라는데 바늘 내려. 예. 형님의 지시 아래 줄을 내리고 자! 이제 주꾸미만 걸려들면 된다. 땅을 됐다 뒀다 됐다 뒀다 그러면 돼. 아 나는 땅에서 무게수정 올라왔네. 바닥에 닿았다가 떨어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주꾸미가 턱 걸리는 느낌이 올 거라는데 그때였다. 잡았어 형구? 잡혔어? 열심히 줄을 당겨 올리는 베테랑 형님. 뭐? 우와 다 잡아갔다. 얘 주꾸미야 이거. 이거 주꾸미. 주꾸미 잡이에 성공했다. 사실 주꾸미 제철은 봄. 겨울에는 깊은 바닥까지 숨어서 어획량이 많지 않다는데 형부는 어떻게 넣자마자 걸려본대요? 술잔디하면 그러니까 선수가 뛰네. 왜 뛰리래니? 어째 형님 바늘에는 쉴 새 없이 걸려드는 건지 경력 60년차의 내공인 걸까? 왜 주꾸미는 형님 바늘에만 걸리는 건지. 낭만 남편 한껏 풀이 죽어있다. 초보들도 쉽게 잡는다던 주꾸미가 어째 소식이 없는지. 와메 떠났겠네 우리 영감. 예 마. 나도 영감 바깥에서 주꾸미 잘 잡는 영감으로. 바깥아 바깥 바깥. 아니 남들은 열심히 잡고만 좀 뭐해 얼른 잡아. 아내의 핀잔에 오기가 발동한 남편. 다시 한번 잡이에 집중하던 그때였다. 야 주꾸미 올라왔다 잡았다 물었다. 마침내 뭔가 잡은 듯한 낭만 남편. 갑자기 힘이 솟아오르는데? 야 봐봐 이 속도가 들리잖아 속도가요. 어? 그런데 진짜 왜 그렇게 큰 것이 걸렸어? 천천히 천천히. 뭔가 묵직한 게 걸린 모양. 뭐야? 소각이 소각이. 남편이 처음 낚은 건 웬 항아리 단지. 드디어 한 마리 잡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기껏 낚아 올린 게 쓰레기라니 남편 잔뜩 풀이 죽었다. 한데 베테랑 형님 무슨 영문인지 남편이 낚은 단지를 유심히 두드려 보는데 에이 나가 운이 나빴다. 그때 등장하는 문어 한 마리. 와 문어다 문어 문어 문어.
그러니까 남편이 낚은 단지는 숨기 좋아하는 문어를 잡는 전통 방식의 문어 통발이었는데 쭈꾸미는 못 잡더니 그래도 문어를 잡았구만. 얼추 밥은 주워도 쓰겠네. 문어 한 마리가 쭈꾸미 50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어부지리로 잡게 된 여수 돌문어에 초보 남편 한껏 의기양양하다. 임자, 이거 대체가지고 오늘 막걸리나 한잔 하자. 에? 아니 문어를 팔아야지 해서 먹어보자고. 아 여기 왔는데 이 기분이지 뭐 먹니 쟤 여보 이거 해봐야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여기 아주 그냥 선상에 잡은 기념인데. 3시간 만에 겨우 잡은 걸 먹을 생각부터 하는 게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문어 들어갑니다. 팔아야 하지 않겠냐는 아내 말은 아랑곳하는 남편.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문어 썰어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 한 사람당 10만 원짜리 한 접시보다 더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돈보다 추억이 중요하다며 또 낭만 타령이다. 살이 쫄깃하고 식감이 좋은 돌문어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게 제맛이라며 한껏 들떠있는 남편. 60년 배를 타며 온갖 생선 다 먹어본 형님도 배에서 갓 잡아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단다. 고마워. 여기 집에. 응. 아,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어느새 돈 걱정은 잊어버리고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남편. 이번엔 형님 네가 잡은 쭈꾸미를 통째로 집어넣어 끓인 쭈꾸미 라면이다. 이 맛있는 쭈꾸미를 먹고 살 만큼 잡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과연 얼마나 잡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언니 요즘에 그 쭈꾸미 키로에 얼마씩이네? 앞전에는 키로에 17,000원인데 요새는 14,000원인데. 그럼 1kg에 대략 몇 마리 정도 들어가요? 12마리인가 들어가잖아요. 12마리? 요새는 작게 우리도 모아놨다가 한 30kg에서 팔아야 되겠네. 조금 아픈 게 돈이 아니에요. 모아갖고 많이 팔아야 돼. 박리담회로 팔아야 돈이 된다는 주꾸미. 30kg을 모아 팔려면 3,400마리는 잡아야 한다는데 하루 종일 2마리밖에 못 잡았으니 주꾸미 낚시도 아직 시기상조인 것만 같아 아내는 가슴 한 켠이 답답하다. 얼마나 더 지나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주꾸미 잡이 이후 시리에 빠진 아내를 보다 못해 형수가 나섰다. 꾸미야. 어디 가자고? 유자따라. 어디로? 이거 일군이 엄마한테 말이 났어. 따로 가자고. 그래 따가도 돼? 응. 가자. 아, 유자는 뭐를 따려고 그래? 아이 노는이 그거라도 좀 하지 뭐. 아, 용돈 벌이라 해야 돼. 바닷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 부업이라도 해야겠다는 아내의 말에 형수님이 동네 주민에게 부탁해 유자를 캘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아, 유자가 너무 예쁘다. 진짜 황금빛이네. 거동이 불편해진 밭 주인이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유자를 마음껏 가져가라고 밭을 내줬다는 것. 아싸! 아, 난 좋죠. 우와! 바닷가 근처에 있어 해풍을 맞고 자라서 맛도 향도 좋다는 낭도 유자. 진짜 아주 딱 비비네 유자 향이. 유자 향이 입으로 들어. 아내는 이 유자로 유자청을 만들어 팔 생각이다. 야 우리 여수 가서 시장 가서 앉아 팔자. 그럴까? 응. 유자 사세요. 자연산 유자가 왔어요. 어떻게든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살림꾼 아내. 큰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 유자가 조금이나마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편도 웬일로 착실하게 아내를 돕는다. 의지불타는 살림꾼 아내 덕에 허리가 휘청이는 남편. 아우 죽겠네. 아 힘들어. 고생했어. 돌아오기 무섭게 유자를 씻기 시작하는 아내를 보고 혼자 쉬는 게 미안했는지. 나 통화 좀 걷어갖고 올게. 웬일로 남편이 통발을 걷어오겠다고 자진해서 나간다.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줄을 당겨보는데. 야 이번 통발에 좀 많이 들어있어야 우리 마누라가 좋아할 텐데 이거 어쩔지 모르겠네. 야 해삼이 두 마리. 해삼 두 마리에 개 한 마리.
많이 있어야 아내에게 주면서 큰 소리도 뻥뻥 칠 텐데 영 신통치 않다. 오늘 수확량이 이 회사 큰 거 두 마리, 그다음에 개 세 마리 이것뿐이네요. 집에 가져가 봐야 아내에게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던 남편은 불쑥 경로당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안녕하세요. 아, 이제 바다에 나가서 개하고 해사 먹은 잡아서 좀 들려고 왔어요. 아이고. 해삼과 돌개를 가져온 남편의 등장에 왁자지껄해진 할머니들. 해삼 한 마리 주라고 딱 하시면 돼. 그때 그러면 그래 공짜. 우리가 몸이 성하고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잡아다 드리겠지만요. 우리는 잡아다 준 거이나 먹고 이제 잡으러 대기도 못해요. 몸이 말을 안 드린 게. 몸이 불편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지만. 예, 여기 해삼이 싱싱해요, 싱싱해. 예. 어찌 집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이곳을 찾아온 걸까?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어머니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은 여기 마을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섬에 정착하기 위해선 돈 버는 것보다도 마을 주민들과 융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남편. 때문에 음식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며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놀고만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여간 속 터지는 게 아닐 터. 남에게만 잘해서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하던가. 하루 종일 유자를 다듬으며 부업하는 아내에겐 0점 남편. 섬에 와가지고 지금 유일한 돈벌이가 이거네요.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간에 그래도 일 있다는 것이 참 좋잖아요. 노는 것보다는.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는데. 남편은 할머니들 앞에서 한 곡 뽑으며 풍류를 즐기는데 여념이 없다. 아직 철이 안 된 건지 대책 없는 이 남자 어쩜 좋을까. 한참 후 날이 저물고 나서야 돌아온 남편. 많이 잡았어? 어 뭐해? 일자 썰어. 통 갖고 와봐. 어 뭔 통을 갖고 와. 잡고 좀 갖고 와봐. 뭐냐 그냥 그게. 아 잡았다니까. 그게 뭘 잡았어? 뭐 잡혔던가? 아니 너, 개도 잡히고. 개는 문어는 안 잡고 꽃게 같은 거 많이 잡았어. 아 근데 잡아서 왜 손 주머니에다 손 넣고 저렇게 통을 안 들고 빈손으로. 아니 잡았다니까. 너 다 줘 그렇고. 통 갖고 와봐. 오메 근데 빈 바퀴에서만 들고 와. 아직도 조물지약이야. 시원이 여기 유자 쓴 거 안 보여. 대체 남편 돈 벌 생각은 있는 걸까. 조금 잡으면 못 판다고 퍼주고 많이 잡으면 또 기분 좋다고 퍼주니 아내는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대로 계속 지내도 괜찮은 걸까? 남편 머릿속이 점점 궁금해진다. 뚜렷한 돈벌이 없이 8개월이나 지난 게 너무도 불안한 아내. 절박한 마음에 유자니 토시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건만 정작 집안의 가장인 남편은 태평하니 속이 터진다. 뭐 하셔? 어, 뭐 하게 좀 보고 있어. 이야기 조금 하면 안 돼? 아내는 진지하게 남편과 이야기를 해볼 작정이다. 지금 우리 8개월 동안 이거 살면서 일단은 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까먹은 게 지금 얼마나 된지 알아? 어? 얼마나 까먹었다 그래? 아이고 참말로 저렇게 사람이 계산 없이 살아요. 날마다 사는 게 돈인데 8개월 동안 살면서 집세며 전기세 뭐 이것저것저것 뭐 우리 생활비 이것 하면 한 1,000만 원 이상은 까먹었을 것이네. 돈도 중요하지만은 아이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부지 이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도와주겠어? 뭐 여기서는 정말 고기 하나 잡으려 해도 기술이 시야하고 뭐 회사가 다 여기 어촌에 적응하려면은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해요. 통발을 하려 해도 뭐 통발 끊어나 매울 줄 알아? 전부 이 주변들한테 이제 뭐 도움을 받아야 해. 남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당장 수입이 없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을까? 아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기 말은 이해는 가지만은 지금 우리 사는 게 현실이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동네, 응? 내가 뭐 지금 이 동네 와서.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왜 그렇게 큰 저기 마냥 말하지 마냐고. 뭐 말을 듣기 싫어하고. 당신 입장을 안다고. 그 나도 내 입장이 또 있잖아. 그 언제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없어. 아이고 야 몰라 몰라. 자기가 말을. 하여튼 사람이 진짜 이상하다 진짜. 에이? 뭐 말을 몰라 몰라. 들으려고 하라고 지금. 몰라 언제 알아 잘 먹고 잘 살아. 왜 돈보다 중요한 걸 몰라주는 걸까?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귀여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조금 쉬기도 하면서 노년을 보내면 좋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한 건지. 아니 마누라는 뭐 현실적으로 당장 뭐 필요한 이런 생활비도 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마을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 하는 거 그것이 또 1번이거든요. 여러 가지 또 마을하고 또 친숙해져야 또 정착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냥 아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뭐 생활이다 뭐다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오직 남편 하나 믿고 가족 친구 다 떠나 섬으로 온 건데 풍요로운 황혼은 고사하고 돈만 까먹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유난히 광주에 있는 아들 생각도 나고 심란한 밤이다. 그래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애기 우리 아들 사진 보고 지금 있어요. 애기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말도 이해가 간다. 8개월이 넘도록 수입이 없으니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남편은 옆집 형님을 찾아가는데 새우 잡으려고 그러지. 이값 새우. 농어 잡는 니끼. 농어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 농어가 그 물면 한 20m 된 데서 손이 톡 그리 한다 말이죠. 여세로는 날이 추우니까 톡 그래. 그러면 그거 못 빌지면 한정을 못 낚는 거예요. 자네는 가도 잡지를 못해. 모르 몰라도. 헛고생만 하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며 단칼에 거절하는 형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아니 내가 지금 현재 거리가 통발밖에 못 오고 있는데 통발 갖고 어디 먹고 살고 싶대요. 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옆에 형수들 다 나눠주고 그거 먹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돈이 돼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잡지를 내가 다 하려니까 다섯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주십시오. 에헤 참 어려운디 이거. 예민한 농어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쳐주면서 잡기가 쉽지 않을 거란다. 그럼 뭘 해야 할지 남편의 고민이 점점 깊어간다.